자, 오랜만에 라스를 찾았습니다, 김희철. 지난번에 라스에서 출연료보다 뭐 더 값진 걸 얻어갔다고. 그래서 제가 2019년 크리스마스 때 나온 것 같은데. 노란 라스였지, 그때? 그때 페이커 선수가. 그래서 크리스마스 약속 다 취소하고. 맞아. 그래서 그때 연이 돼서 페이커 선수와 연락처도 주고받고. 그래. 연락도 하고 이제 밖에서 밥도 먹고. 어허. 제가 계속 그래도 존댓말 쓰거든요. 너무 리스펙하니까. 근데 오늘은 너무 칙칙하네요. 여기서 얻는 게 없잖아요, 형님. 그나물의 국밥이다. 좀 지겹다. 네. 오늘 심지어 회사 나가는 앨범 홍보하러 저희가 나온 거거든요. 아니면 그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우리 약속해요. 서로 끝나고 서로 빈정 안 상하게. 빈정 안 상한 거. 오케이. 아니 근데 왜 아까부터 그 얘기할 때마다 날 보면서 얘기해? 그러니까 끝나고 톡으로 개인적으로 형, 그럼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뒤끝 없기.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저기 뭐 대단한 거 폭로할 것 같은데 막상 또 별거 또 뭐 별 거 있냐고. 안 그래? 폭로에 물린 친구들이야. 아는 형님을 벌써 10년 차 이세요. 어, 그러니까 오래돼서 앞으로도 같은 토크쇼 MC가 보기에는 아는 형님하고 이 라스의 차이점은 뭐가 있는지. 제가 라디오스타랑 사실 아는 형님 비슷한 토크쇼라고 보면은 여기 오면은 자 슈퍼주니어 왔습니다. 그러면 어 반가워요. 이런데 아는 형님은 자 슈퍼주니어 왔으면 와 이게 누구? 슈즈 아이가 슈즈. 저 리액션 맛집입니다. 그래 그래 아유. 그리고 아는 형님은 이제 다 반말을 하니까 게스트분들이 좀 편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세트를 게스트를 위해서 만들어주잖아요. 여기는 지금 거의 20년째 똑같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저기 밖에 보니까 저 썩었던데. 먼지 겁나 쌓여있어. 그걸 전통이라고 그래. 아는 형님은 게스트 올 때마다 다 바꿔줘요 세트를. 그건 꽁트하잖아. 이제 아는 형님 대기실 가면은 이제 얘기하면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아 빨리 라디오스타에 게스트 뺏기면 안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냐면 겹치지. 아는 형님은 검증을 통해서 이미 완전 핫한 사람들만 보통 이제 섭외를 하는데 라디오스타는 라이징 스타 분들을 많이 좀 섭외하고 같이 띄우는 느낌이잖아요. 뭐 다나카상, 덱스 씨도 그렇고 이물 형도 그렇고 요즘 열려 있지. 근데 저도 아는 형님에서 너무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는 형님 근데 녹화를 오래 하잖아. 이거 몇 시간이에요? 오랜데 이 시간이면 끝나. 어, 이것도 근데 왜? 아, 구라 형이 있으면 원래 형님 이거 한 두 시간으로 칠 수 있지 않아요? 야 요즘 있잖아 그러면 주변에서 나타난 소리 들어. 그 정도는 해줘야지.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게 뭐 유튜브니? 이 자리에 거리두기 중인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잠깐 근데 이거 또 어색해질 것 같은데 네. 아 일단 아, 우리 저는요. 아니 도현 씨 같은 경우는 도현이랑 거리두기 중이야? 왜? 프로그램 같이 하지 않았어 진짜로? 인생쇼 꽤 오래 했어요. 인생쇼 꽤 오래 하다가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썩 친하지 않아 대면 하다 네. 아까도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러 다 이제 일면식이 있으니까 인사를 가는데 그게 왠지 공기가 좀 다른 느낌. 아니 그렇다고 저기 이특이나 예성이나 뭐 이렇게 친한 것도 아니야. 형님 이특이랑 이특이나 예성이나 이런 그대로 그렇게 하는 거야. 야 도로 하는 거야. 도로 하는 거야. 태비가 19주년인데 야 이 얘기를 도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쨌든간에 지금 이제 뭐 그래서 아 이제 좀 친하게 친해지길 원해요? 아유 친해지면 좋죠. 있는 듯 미식으로 빠져. 와 너무 다른데? 아니 카메라 켜주니까 너무 잘하네요. 잘하지. 어색함을 타파해버리는. 그래서 약간 두고. 그 옛날 절친 노트 같은 프로그램 있어야 돼. 아 형님이 하셨던 거. 저 진짜 절친 노트 좋아했던 돼. 게 절친 노트 덕분에. 얘들 이거 봐. 네. 술자리다 술자리. 얘기가 정말 얘기만 많고 밀도 있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김희철 씨가 과거에는 이제 내일이 없는 노빠꾸의 삶을 살았다고요? 진짜 수만 쌤이 항상 우리끼리 얘기할 때 보통은 야 초심 찾자 신인 때처럼 하자 이러는데 안 돼 쟤 초심 찾으면 안 된다 쟤 연습생 때로 돌아가도 안 돼 뻑 하면은 그냥 집에 가고 뻑 하면 연습 정지 먹고 막 그랬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없겠지? SM 감시단이 있어요. 아, 근데 왜냐면 우리 신인이고 검열한... 아이돌이니까 검열하러 SM 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 회사에서 나오는 거 아맹처럼? 검열팀이 나와? 그럼 이렇게 있어. 방송을 하면서 편하게 했는데 검열팀이 다 못 나가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때 어릴 때니까 모르고 수만 쌤이랑 소통을 많이 할 때니까 그래 뭐 어제는 어땠니? 그러면 다 약간 일렀어요. 선생님 이럴 거면 저 예능 왜 내보내요?
왜 이거 얘기해도 못 나가게 하고 저거 얘기해도 못 나가게 하고 이럴 거면 저거 그냥 내보내지 마세요 했는데 이수만 선생님 예능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그래? 이러더니 이제 사장님부터 다 불러서 왜 애가 하겠다는 걸 그걸 편집을 시켜? 저는 이제 MC를 하는데 자꾸 애가 그 터크쇼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희철이처럼 터크를 좀 더 프리하게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검열단이 이제 안 오고 제가 야심만만해서 이제 얘기한 게 희철 씨 처음 연애 막 얘기했을 때 아, 저 나이트에서 만난 누나 처음 사귀었는데요 그때 같이 DVD방 가가지고 라이온 킹 보다가 그때 누나가 막 뽀뽀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막 도망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 막 호동이 와 그랬어요 막 깔깔깔깔 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방송에 나가고 검색어에 막 떴을 거 아니에요 이제 데뷔했는데 근데 이제 선생님이 너무 그렇게 터크쇼에서 모든 걸 다 터크쇼 아직도 선생님이랑 항상 얘기해요 야, SBS의 미우새죠 김희철 씨가 근데 작년에 어머니가 미우새를 하차하려고 하셨었다고요? 나 혼자 산다는 아 우리 특이 너무 잘 살고 있고 너무 행복하고 예성이 그래. 운영이 다 이렇게 내보내주는데 미우새는 좀 궁상맞게 내보내 엄마들한테 뭐라 그래 아 걔 왜 그러고 살아 막 이런 얘기 맞아. 많이 할 거라 그리고 리액션은 꼭 어떤 영상이 그래. 붙어도 아우 쟤 왜 저래 그러니까 누구야 근데, 아. 맞아 뭐, 정확히 이러면서 뒤에 화산 뻥 나오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아, 그러니까. 미우새를 그만해야 될까 봐요 제작진이랑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괜히 내가 미우새에 있어서 희철이가 여자도 못 만나고 어, 맞아 그럴 수 있어 결혼도 못 하는 것 같다고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엄마가 계속 걱정하는 거야 희철이 여자친구도 없고 여자도 못 만나고 이러니까 근데 나도 그랬는데 네. 저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나는 결혼하면 제 와이프를 위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 살아야지 해서 집도 새하얗게 나중에 내 와이프가 다 꾸며라 내 아이가 다 꾸며라서 일로 왔거든요 와 근데 이게 언젠가부터 이게 결혼할 마음이 형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 작은 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넓은 집이 왜냐면 맨 얘기하면 이상민 형, 뭐 탁재훈 형, 구라 형, 국진 형이 예전에 막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아니 이상민 탁재훈하고 갑자기 내가 옆에 왜 나와 아, 나 정말. 그럼 빠지기 전에 미리 나한테 얘기 좀 해줘. 이거 노리고 있었어요? 너는 옛날부터 혼자 살았는데 아무에서 연락이 없는 거야? 아, 연락이 없죠. 홍철 아. 씨는 본인 파트가 줄어서 오히려 좋았다면서요? 저는 이제 처음 슈퍼주니어 데뷔했을 때 이미 왜냐면 얼굴이 알려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파트를 좀 더 줬겠죠. 근데 제가 진짜 너무 거의 잠도 못 자고 맨날 화장은 회전초밥집처럼 화장하고 막 이럴 때인데 MBC 음악 중심에서 제가 제 파트 나에게서 타로점을 봐 너의 이상형 찾아봐 줄 테니 이렇게 예쁘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 찾아봐 줄 테니 와 이렇게 했는데 그날 음종 완전 망치고 검색어에 다 떴어요 와 희철 픽사리 검색어 1위 그때는 진짜 삑사리 내면은 거의 매장당했을 때거든요. 와 그래서 이제 난리 나고 막 멤버들한테 뭐 미안하지 팬들한테도 미안하지 그래서 회사에 가서 아, 저 진짜 저 파트 좀 줄여주시면 안 되냐. 나 진짜 너무 부담된다. 나 파트 줄여주시고 우리 예성이 좀 챙겨라. 언제 그랬어? 예성이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지. 야 예능 아니야. 야 얘는 이렇게 서울 파이 나눠 먹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럼 여기서 볼까요? 그래. 음악 중심 영상 아, 이건 건가? 다 있네, 다 있어. 아 우리 저 이거 뭐 재밌지? 진짜 생라이브다. 동해. 동해야 잘 생겼어. 처음부터. 아니야 근데 그때 유 이거 하고 애들 다 딱 이러고 있고 내가 노래 부르자 근데 애들 다 표정이 내가 니 하니까 뭐지? 정말 심각했어요 우주대사 김희철 씨 범접할 수 없는 인기로 재패했던 곳이 있다던데 어딘가요? 아 제발 어디야? 예전에 사이월드라고 있었어요 이거 이제, 약간 그때 이제 팔로워 이런 게 아니라 방문자 수였잖아 그치 그치 투데이 방문자 수, 토탈 방문자 수 맞아 그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인가 뭐 그 정도로 많았고 야, 그래서 아~ 제가 알기로는 아~ 서버를 따로 내줬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 SM 데뷔하기 전에 그 아, 이 연습 때? 뭐, 네 연습생 때예요 아, 이 정도면 치할 만한 그때는 완전 연습생이고 저는 뭐 그 SRD 이런 거 한 적도 없고 근데 SRD 이런 거?
미안합니다. 이거 그냥 밑바닥부터 이렇게 쑥 올라왔는데 이제 그때 그냥 경험도 없이 아무 경험은 진짜 공장에서 브라운관 만들던 애가 연습생이 돼서 미니홈피를 만들었는데 심지어 미니홈피도 생년월일을 4444년 7월 10일이라고 이름도 김희철이 아니라 신데렐라로 했어. 오, 유명했어, 유명했어. 진짜 숙근석, 너무 숙근석. 그리고 뭐 장근석 씨랑 근석이랑도 항상 얘기하는데 한 몇 년 전에 싸이월드 부활이 한다든가 복귀한다고 했었어. 복귀한다고 그래서 맞아, 그때 맞아. 저랑 근석이랑 진짜 각자 회사에 전화해서 이거 막아야 된다. 이거 막아야 된다. 근데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진짜 유명했었던 게 왜냐면 연예계 사람들도 그렇고 뭐 그 준비하던 사람들도 그렇고 형이랑 1촌 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네. 엄청 막 하고 막 1촌 평 좀 남겨달라고 하고 막 그 정도로 아 여기 자료가 다 있네. 신데렐라 시절에 와 이거 봐. 그러네. 토탈이 이게 자릿수가 어떻게 된 거야? 하루에 만 명이 넘게. 아 진짜 그러니까 약간 그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 목존만 없으면 그죠? 그리고 약간 신혜 씨 옛날 느낌도 나고 있어요. 그러네. 맞아. 저 옛날에 신혜 누나 닮았던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 저기 저희 대표님이 영준이 형 1촌평에 싸이월드 랭킹 1위였네. 아, 저기 봐봐. 저기 신데렐라 4444년 7월 네. 10일 원래 저게 안 되거든요. 글도 황금 돼지의 해 좀 더 성숙한 내가 되길 제발. 자화자찬은 이제 그만 훗 어른스러워져야겠다. 뭐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생겼다는 걸 아니에요. 이럴 순 없고. 아니 이게 잠깐 이게 내가 분명히 조치를 취했는데 이게 아직도 자료가 남아있나? 한결같네. 돈크라이 뭐 이런 거. 아 진짜? 돈크라이. 저도 너무 창피했던 게 제가 신데렐라잖아요. 그래서 렐라교라고 사이비죠 사이비. 렐라교 렐라교 막 수칙 뭐 무슨 나는 나 너는 너 뭐 남인생 신경 쓰고 아 여기에 그 렐라교 렐라교 아 뭐 렐라교 수칙이 있구나. 아 렐라교 렐라교 사랑하신 일단 다 샘! 아, 샘! 아, 샘체다, 샘체! 아, 근데 형, 틀 말은 없지 않아요? 1편 다시 행복하세요. 이런 건 괜찮은데? 이런 건 괜찮고. 아, 이런 게 재밌네요. 사랑에 대한 정이 얼음 같은 가슴을 녹게 만드는 유일함. 고물 1호! 역시나, 아무리 누굴 좋아해도 그 끝은 나더라. 이게 재밌네. 전생에 나는 무엇? 가시던 불. 날 만지면 상처가. 아니, 최동훈씨! 기현이 소설 느낌 나네. 아니 이게 기현이 소설 어디서 따온 게 아니라 그냥 형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 야, 아, 근데 이런 거 했었어. 재밌게 살았네. 근데 팬들 되게 좋아했겠다. 좋아. 당장이라도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가 있다는데. 어? 미니홈피 말고도, 말고도 또 있다고요? 또 있어. 많지 뭐. 아 제가 뭐 이제 드라마 반올림으로 데뷔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 이제 상대 배우로 지금 우리 서태지 형님의 형수님 이은성 배우분이 상대 배우였는데 뭐 아, 저희가 영수 돼지야 가자 뭐 이런 거 아니야? 돼지야 가자 이런 거지? 은성 있어요? 이게? 삐진 거 아니에요. 가랭이를 왜 이렇게 벌리고 앉았어? 어머 뭐예요? 사진 찍었어. 눈으로 찍고 지금 인화 중이야. 내 심장이 서정민 주제가 있는데 불러줄까? 뭔데요? 그만해 멈춰. 그대는 귀여운 나의 검은 고양이 새빨간 리본이 멋지게 어울려 얄밉게 왈기어서 카메라가 돌면서도 해요. 검은 고양이 슬퍼 슬퍼 고아라다 고아라다 아라 씨가 정말 보이는 곳에서 보고 있네. 저기서 안 보이나 봐. 이렇게 보이네. 안 보이나 봐. 바로 여기 있었는데. 제가서 연락이네. 그지. 청소년 드라마에 저런 데서 만납니까? 저거를 덮으려면 더 쪽팔린 걸 해야 돼. 그러니까 유하고 반올림하고 싸이월드 다 했잖아요. 살려주세요.